서울시청의 김미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김미연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화천과의 경기에서 강팀 화천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팀적으로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지난 경기 이후 팀 분위기가 어떠한가요? 이겼으면 더 상승세를 올렸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진 않고 비겨서 자신감을 더 가지고 더 열심히 훈련을 임했던 것 같아요. 네, 자신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서울시청이 수원FC 위민을 상대로 상당히 강합니다. 지난 시즌부터 4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선수단의 자신감, 수원FC 위민을 상대로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올해 이적해와서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는데, 이번만큼에도 다 자신감이 100%인 것 같아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수원FC 위민과의 경기에서 극적인 결승골을 넣으면서 주인공이 됐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에서도 대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준비했어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하니까 김미연 선수 많이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팬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응원해주시고 유튜브로 이렇게 많이 댓글,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경기도 좋은 결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미연 선수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미연 선수였습니다.